안녕하십니까. 최고팁입니다. 2023년 군산 낚시 시즌이 다가왔습니다. 올해도 변함없이 비영양 최고 수산은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낚시인들을 눈이 빠지게 기둘리고 있습니다. 전방도 더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. 지난해 물개기 맡기시고 편히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불편함을 드렸는데, 올해는 전방 앞을 깨끗하게 치우고 따스한 커피 드실 수 있게, 또 뜨거운 여름엔 시원한 커피도 준비하겠습니다. 더욱더 낚시인이 잡은 물고기 위생적으로 다 손질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끔 그 저울에 예민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최고수산은 늘 단 1g의 속임수 없는 장사를 약속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통신판매 현용인의 동태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각종 방건조 생선도 직접 간호고 말리고 판매합니다. 매운탕 육수도 직접 만들어갖고 판매 중이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튀김 장사도 시작했습니다. 오징어 튀김, 무치 튀김, 고구마 튀김, 새우 튀김, 왕새우 튀김, 계란 튀김, 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그 매운 양념 튀김도 있습니다. 그 어묵도 준비했고요. 아무쪼록 저기 비응학 낚시를 오시든 놀러 오시든 이유 없이 방황하시든 오시면 들려주세요. 낚시 본 시즌 때는 이제 새벽까지 영업할 겁니다. 제 본업이 낚시인 전문 물고기 손질을 하는데요. 낚시하고 관련 일도 없으신 일반 분들 물고기 사오시면 깔끔하니 떠드립니다. 전화 문의해 주시면 친절 상담도 해드리고요. 좀 있으면 날이 따서진 게 비응항에 오셔갖고 만난 해산물도 드시고 제 튀김도 드시고, 저희 비응항 어시장에 오시면 이제 야외 식당도 있고 실내 식당도 있어요. 여기 항구를 바라보며 가족, 연인, 친구 같이 오셔갖고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맛난 음식도 드시고 개운하게 한 잔 딱이죠. 앞으로는 영상에 낚싯배 조항 상황을 올리겠습니다. 가끔 뭐 어느 배가 잘 잡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영상 속에다가 비응항에 어느 배에서 물고기가 잘 나왔고 뭐 조항이 어쩌고 저쩌고 영상에 쉽게 말해서 조항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죠. 자, 아무쪼록 비영왕이 오셔가지고 최고수산 항상 여러분을 휘둘리고 있는 게요. 마음 편히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성심성의껏 잘 챙겨서 공유도 해드리고 도움이 되게끔 열심히 올 한 해도 찾아오시는 손님들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자, 이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이 최고입니다. 최고. 저는 최저. 여러분은 최고. 자, 지금까지 최고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